동영관실에 누구 있나 한번 봐야겠다. 그래. 근데 그래. 고마워. 이렇게 들어왔지. 먹고 어? 뭐예요? 어? 뭐예요 그거? 어? 뭘까? 뭘까? 어? 줄 서? 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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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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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야. 기본이 55만 원 세트부터 시작했어. 와. 진짜. 어, 55만 원 진짜. 진짜. 아, 배 터지게 먹었어. 대박. 와, 미쳤지. 비빔밥도 하나 해오지. 자, 먹어봐봐. 손으로 먹어, 손으로. 야, 역시. 예, 역시. 역시. 15에서 어때? 맛있어, 맛 없어? 맛 좀 있네. 빨리 먹어. 우리 심리순자님도 너무 맛있어. 개 좋아하시나? 나 개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제 그럼 다 복귀한 건가? 어. 아, 그럼 좀 있으면 뭔가 뭘 할지도 모르겠네. 밤에 왔어. 여긴가 보다. 장난 아니다. 바람이 미쳤어. 자, 우리 출연자분들이 이제 좀 모이고 있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춥다. 자, 지금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속초가 훨씬 더 춥거든요. 아, 그렇죠. 날의 기록 정도로 찍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기 다 이기경 부탁드렸어요. 너무 추웠구나. 많이 추웠구나. 제작진이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뭔데요? 과연?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싸움을 쳤는데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와, 와, 그냥 가래. 와, 야, 그냥 지금 마음 없는 사람들은 가래요. 나가. 그러니까 마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진짜 마음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래. 야. 선택권을 조금씩 더 줄여가지고 집중을 잘할 수 거죠, 있게. 한밤중에. 망치를 두들겨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야, 처음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돌아가셔도 된다. 어렵다, 이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 처음 보네. 이럴 수가 있어? 집으로? 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아, 이건 특단인데요? 여기는 MT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MT 찌글찌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라인이 없는 분들은 라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는 빠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뭔가 둥거리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가셔도 된다, 편하게. 이런 결단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빠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심일순자 씨. 순자님. 13기 강도 씨도. 근데 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가? 진짜? 오, 영섭 씨도 빠지네. 친구 형도 씨도 그러고. 아우, 추워. 아, 근데 선택과 집중 좋다. 예, 네, 최초로 이제 조기 퇴소입니다. 최초로 등장했어요, 지금. 낯설 사기에서. 되게 먹어봐봐. 얍얍얍. 이경수님, 팔옥수님 나가서 인터뷰할게요. 아, 저? 사장님. 아, 피곤할 수 있지. 한 명씩 출연자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나 봐. 지금 현재 마음에 드는 이상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 공통 질문. 어떤 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두 분 있었는데 이제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안 알아봐도 되겠다 쪽으로 조금씩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MT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아 이렇게 이 사람이 씨앗을 씨앗을 뿌렸네. 이 말이 좀. 그 사람이 MT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에 남편이 확 왔네.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제작진들은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PD님들이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랄까를 팍팍팍 하거든요. 맞아요. 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왔구나 제작진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자칫하면 다 물들겠네. 맞아요. 아 우리 15영수 씨 저 발언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업자득이죠, 뭐. 그래요. 예, 여기 냄새가 나고 계시다가. 네, 나가야죠. 예. 없어. 없으세요? 네. 아니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죠. 네. 뭐 연애할 정도는 없습니다. 그치 이런 마음이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 저 고생했어. 마음 고생 특히 심했지. 아유. 근데 다 러브라인이 있나 보네. 나 빼고 여자분들. 나 몰랐어. 야, 그럼 지금부터는 여자가 더 다수해서 오, 남자들 좋겠는데? 아, 아유, 부럽다. 남자 반밖에 안 남아. 이야. 아, 재밌어.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색 여 다섯이야. 일로 와. 반이 빠지다니.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와, 바로 오케이. 선택.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이제 확실하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당신하고 엮인 사람이 몇 명이다. 자,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자, 예, 우리 현숙 씨도.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너다. 노래가 너무 무서워요. 수산해. 수산해. 자, 누구죠? 자, 팔기옥순. 네. 첫 번째, 팔기옥순. 자, 리본을 떼내고. 응? 진짜 보고 싶었던 진짜 남자.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자, 팔기옥순은? 이쪽에 앉으세요. 아, 여기 잠시 기도. 어? 보고 싶었던 건 너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춥죠? 계속 여기 계셨어요? 어, 네. 네, 저희는 계속 여기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바구니에는 맞아. 숙제기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8기 영호예요. 좋으시겠어요. 그죠.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영혼없어. 아니 어쨌든 감사한데 누군가한테 죄송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엄청 막 좋기만 하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더 잘하실 거잖아요. 여기. 네. 아, 자, 15개 정도. 자. 지금 17기 영수 씨한테 갈지, 18기 영호 씨한테 갈지. 18기 영호님한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바구니 들고 가면서 보이잖아, 옥순 씨가. 맞아요. 어, 앉아 있는 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 여기서 선택을 하고 가니까요. 맞아. 아, 맞네. 변신 불가능. 깊은 고민을 하고 이름 적죠? 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왜?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와, 헷갈려해? 영, 사람이. 영, 어? 영. 누구를 택해도 똑같을 것 같은 게 18 영호님은 다대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첫날 했던 것처럼 17 영수님을 하면 오늘 데이트는 또 똑같은 데이트가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상황이 달라지게 안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좀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쉽지 않지. 진짜? 방에 갑니다. 와, 바람 많이 부네. 정숙님 선택하겠습니다. 택시 데이트 이후로 계속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진심을 전달을 하면은 받아주지 않을까. 남자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기 정숙님이요. 그래, 봐봐. 이 사람은 지금 15기 정숙 씨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어떡해. 망했다, 씨. 망했어. 왜 아직까지 마음이 확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상하게 이번 기수는 이번 솔로민바가 엄청 꼬였네. 그러면 안 틀어야 되는데, 아니, 그치? 옥순도 옥순이지만 아직 정숙에 대한 끈이 있다니까, 저 남자는. 이게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안다고. 너 너무 원하고 있어. 앉아, 여기. 아니야. 자, 갑니다. 자, 그녀가 갑니다. 15기 정숙, 영화한테 갈 거죠? 아. 어, 아, 왔어? 아니야! 아! 왜 거기로 가! 아니라고요! 아, 너무 속상해. 왜? 아, 참. 왜지? 이거 그거잖아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드라마처럼 엇갈리는 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17기 영수님인 게 나를 위해서 영수님을 선택한 건지 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지.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는 맞죠. 왜냐면 그렇게 존중을 해야죠. 이게 뭐 영호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영수를. 왜냐면 제작진이 이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서까지 뭐 갑자기 다대의 뭐 이런 거를 고민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기 정독 씨는 18기 영호 씨랑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결정을 딱 이미 자기가 해버린 거야. 아싸. 아싸. 어? 왜? 17기 영수야 너무 좋지 뭐. 나이스. 자기가 원했던. 그냥 뭐 마냥 행복해요. 아니 한번 쳐. 한번 쳐. 근데 왜 화를 내? 화났어? 몰라. 어? 모르겠다. 왜?